안녕하세요. 정호시장입니다. 우리 매니아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물은 그 건륜연제 투체 쉽게 해서 큰 대반, 저기 대반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품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세수다이 같은 그런 세수용으로 손 닦는 용으로 썼던 기물 같아요. 한번 보시고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투체 보면은 참 아름답죠? 그리고 첫째, 각이 딱딱 돼 있어요. 항상 보면 정두한. 그리고 묘금도 하나, 둘, 셋, 안쪽으로 세개 정확하게. 묘금도 좋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요즘 나오는 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진품은 어딘가 모르게 이 무늬가 보서 보면 진짜 정확도가 있어요. 항상 이런 걸 만들고 보면, 항상 보면은 어딘가 정확도가 잘 있어요. 보시고, 그래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 이런 거 보세요. 묘금도 참, 이게 금이에요. 요즘 화학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햇빛에 보면은 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이 요즘 금 같은 건 햇빛에 보면은 죽어버리거든요, 색이. 근데 이거는 오래 세월이 있어도 이 묘금 같은 건 오래된 것은 좋은 것은 진품은 이게 색이 살아 있어요, 묘금이. 항상 보면은 밝은 데에서 보나 뭐 어디 뭐 이런 또 햇빛에 보나 하여튼 묘금은 살아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 매니아 소장가분들도 잘 봤다가 그걸 염두에다가 생각하시면 되는 공부가 될 거예요. 보세요. 진짜 잘 그렸죠? 그리고 첫째,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 바둑판 모양으로 참잘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때 당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정확도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뒷면도 한번 보세요. 이게 펴닫기 보면은 이 감지는 대충 건륜연자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이 세월의 흔적이 많고 이 첫째 택트가 너무 좋아요. 굽이 편굽이라 만들고 특히 여기도 똑같은 무늬예요. 황실도 여긴 박쥐 모양, 여기 황실 도안 수채라 여기다 여름 목순 숙자에다가 쫙 진짜 정교해요. 뭐든지 간에 하나 흐트림 없이 무슨 도자기는 항상 뭐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흐트림 없어야 돼요. 이 관유는 항상 보면은 우리 소장가분들도 이런 거 보셨다가 나중에 보면은 진짜 좋은 도자기니까. 이런 건 지금 중국에도 없어요. 많이 좋은 게. 왜냐면 다 그냥 그 사람도 못살때다 외국으로 팔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매니아분들 또 이런 거 보셨다가 이게 진품이니까 한번 보셨다가 이런 도자기가 상상으로 비싸고 좋은 기물이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꼭 이런 걸 만약에 보시더라도 꼭 갖도록 하세요. 내가 예전에 한번 경매에서 이거 하나인가 어느 분이 낙찰받는 것 같은데, 그분도 잘 샀을 거야. 이거 진짜 기물, 좋은 기물입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 이상으로는. 내가 한 15년 동안에 이 기물을.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분들 이런 기물을 꼭 갖다가 나중에 진짜 꼭이 중국도 도자기 같은 거, 기물 같은 거는 우리가 좋은 기물을 만나면 그분이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줘도 부자 되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어도. 왜냐하면 세월이 자꾸 묵을수록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왜냐면 지금 찍어내는 도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예전에 도자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있으면 귀한 거예요. 한번 없어지면은 영원히 없는 도자기니까 이런 거는 꼭 간직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진짜 좋은 기물이고 좋은 물건이니까 한번 우리 매니아분들도 앞으로 이런 거뭐 많이 우리 성욱션에는 너무 많으니까 내가 비워드리는 건데 하나하나 컬렉터로 보면은 최고 도자기를 갖는 것도 우리 매니아분들도 그것도 행복이니까 항상 우리 청국 씨가 이렇게 배워주는 것은 좋은 도자기 만지시라고 배워주는 거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꼭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도자기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이즈를 안 아, 재주셨네요. 사이즈 제가 깜빡했네.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42cm네요. 기름이. 높이는 10c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깜빡했네요. 이거 참고하시고 아주 좋은 도자기 갖도록 하세요. 항상 이렇게 좋은 도자기 만지야 우리 또 소장과 매니아분들도 공부가 돼가지고 도자기 만질 수 있으니까 항상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